네, 궁전. 이름하여 돌궁전. 아, 이게 다 뭐예요, 선생님? 여기가 황금이에요. 황금? 네. 이렇게 세 개를 받잖아요. 틈새기에 이제 하나씩 시간되면 넣어주고 있거든요. 그럼 나는 이 집을 애기중지하니까 이 돌이 황금으로 보이죠. 돌을 계속 이런 다음에 또 이제 빈틈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아구가 되잖아요. 놀랍게도 건축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종필 씨가 손수 지은 돌집이랍니다. 이제 이거 지금 15년, 이제 20년 다 됐는데 뭐 허물어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. 시간 많이 걸렸어요. 이거 한 뒤에 한 1m 넘게 쌓였어요. 이렇게. 돌 하나하나를 두텁게 쌓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돌집. 대체 왜 이런 집을 만든 걸까요? 첫째, 난방비 안 들잖아요.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. 그리고 이 돌에 어떤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막 음이온 하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희한하게 졌냐고 그러는데 그런 재미로 삽니다. 황금 같은 돌로 만들었다는 그만의 궁전. 제대로 구경 한번 해볼까요? 벙커처럼 땅을 판 후 거실 바닥과 벽은 나무로 채우고 방 안은 돌이 그대로 보이게 꾸몄답니다. 돌집은 아직도 보수 중 20년째 미완성입니다. 대체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? 다 돌이잖아요, 주위에. 전부 돌로. 이게 톤수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. 이제 그때 이 돌을 실어 오는데도 25단체로 100차 넘었을 거예요.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매번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종필 씨. 그러다 보니 돌을 쌓고 꺼내는 일이 일과입니다. 아, 지금 이 방이 화장실이 없어요. 화장실 돌아가야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문 달려고. 큰 보수 작업을 앞두고 요즘 돌 정리가 한창이라는데요.